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시마노 포스마스터 3000 전동릴의 피극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피극 기능이란 왼쪽에 피극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속도로 감아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시마노 같은 경우는 800번인가 2000번 이상부터 아마 확실하게 우핸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좌핸들을 쓰시는 분들은 평소 낚시하던 스타일하고 다르게 낚싯대를 왼손으로 잡고 액션을 주려고 하면은 좀 상당히 자세가 안 나오죠. 불편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픽업 버튼을 눌러서 줄을 감아올릴 수 있습니다. 자,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설정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3초를 누릅니다. 자, 메뉴 설정이 나오면은 첫 번째 것은 자동 줄 방출경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조이막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입니다. 10이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.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지금 픽업 기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사소이라고 되어 있는 자동 곱해질 기능입니다. 자동 곱해질 기능이 오프로 되어 있으면은 픽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. 참고로 요 사소이를 결정 눌려서 ON을 설정하시면은 바로 위에 있는 픽업 기능이 OFF가 되죠. 같은 버튼으로 쓰기 때문에 쓸 때마다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픽업 기능을 쓰실 때는 픽업 기능이 OFF가 되어 있으면은 결정을 눌러서 ON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전환이 된 상태에서 숫자 10이라는 속도로 내가 감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요 버튼 눌렀을 때저 속도로 감아 올린다는 뜻이고요. 아마 공장 출고 때 12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. 10인가 1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걸 결정하면 되죠. 결정하시면은 메뉴 모드로 돌아왔습니다. 메뉴로 돌아왔죠. 그 상태에서 오른쪽 레버를 살짝 올려주시면은 저장이 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픽업 버튼 눌러볼까요? 이 상태로 줄이 감기 올라오죠. 대를 이렇게 잡고, 저는 대를 이렇게 잡습니다. 잡고, 혹시 이렇게 곱해질을 하면서, 초에 봉돌이 부딪힌다 싶으면은 이 픽업기 버튼을 눌러서 감아올립니다. 지금 5m에서 자동으로 멈추네요. 아마 낚싯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줄을 감으면 감아올립니다. 자,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좌핸들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 픽업 기능을 이용해서 핸들 감느라고 손 바꾸는 일 없이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낚싯대 방향으로 손으로 낚싯대를 잡고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단점으로 없는 아주 뭐 섬세하게 내가 그때그때 액션을 핸들 조작을 하지 못한다는 게좀 단점이 있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모터를 계속 쓰니까 모터 수명이 좀 짧아지겠죠. 뭐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고요. 뭐 죽을 때까지 릴 가지고 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쓸때 편하게 쓰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그렇죠. 있는 기능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시고 낚시를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법 설명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댓글로 궁금하신 기능이 있으면은
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찾아보고 공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뭐 이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설명서 요즘 한글로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다시 알림이 가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